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정책필라잡이 정책전문반의 강성범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청년도시 안양의 청년정책에 대해서 둘러봤습니다. 오늘 역시 꼼꼼한 정확하게 정책 현장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래, 오늘은 이걸로 갔습니다. 긴급 정책 점검 지금 출발합니다. 정책에 있는 곳에 점검반이 뜬다. 오늘은 2011년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안양시의 여성정책은 무엇이 있고 양성평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확실히 점검해드립니다. 자연스럽게 두 번째 왔는데도 약간 긴장되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장님 어디세요? 아 잠깐만요. 어? 당신 뭔데? 지금 나 막는 거야? 어디로 가면 돼? 아유 얼굴 좋아지셨네. 예. 네. 아유 아유 잘 지내셨어요? 예 어떻게 잘 지내셨죠? 예. 시장님 계시죠? 아 예 계세요. 들어가 되잖아요. 들어가시죠. 예. 뭐 불만 없죠? 없습니다. 없죠. 예. 갈게요. 시장님. 네. 아이고 안녕하셨습니까? 아니 성범 씨 어쩐 일이에요? 또 저희 정책 점검하러 왔죠. 아 그랬단 말이에요? 예. 제가 못 보면 아시겠지만 오늘도 역시 요거 하러 왔습니다. 지난번에 청년 정책 네. 했는데요. 그렇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양이 여성 친화도시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2012년에 최초 여성 친화도시 선정됐었는데 지금 여성 친화도시 이후에 대단히 여성이 살만한 도시, 아주 살고 싶은 도시가 됐습니다. 직접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여성과 가서 실무자를 만나보고 정책 점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너무 자신 있으신데 지난번하고 너무 다르신 거 아닙니까? 아 그때는 처음이었고 예. 이제 자신감이 좀 붙었어요. 여성이 행복하면 모두가 행복하다. 안전, 일자리, 평등, 보육, 건강 등 여성 행복 도시를 추구하는 안양시. 그렇다면 실질적인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우리 들어오세요, 성범 씨. 안녕하십니까? 예. 점검 나왔습니다. 아유, 바짝들 긴장하셨구만요. 그러실 필요 없는데. 가만히 있자. 그러면은 어디부터 제가 들어볼까요? 이것이 그 유명한 네. 우리 시의 대표적으로 여성 정책을 입안하고 예. 또 실행하고 예. 그리고 피드백까지 잘 주고 있는 우리의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가족여성과라는 곳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우리 강성범 씨. 반갑습니다. 예. 아유, 앉아서 말씀하셔도 돼요. 저희가 왜냐하면 업무 중에 방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님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예. 본인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세요? 아, 저는 이제 가족여성과 전체 예. 차석입니다. 그래서 2등이세요? 예. 그래서 이제 전체 예. 과의 업무 보고 시장님한테 드리는 업무 보기나 업무보나 그 공약 사업 평가 그리고 이제 시장님의 신복 아니 가족여성 그 각 여성 단체 지원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실무자 만났으니까 예. 이 정책을 총괄 입안하고 집행하고 있는 우리 과장님 만나러 가십시다. 과장님. 이리 오세요. 지금 가족여성과에 몇 명이 지금 직원이 있는 거죠? 20명입니다. 와, 어떤 정책이 중점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안양시에서? 여성 일자리 정책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일하는 여성을 위한 아이 돌봄 사업도 하고요. 네. 그리고 성평등을 위한 성별 영향 평가도 하고요. 오. 그리고 아까 우리 직원이 얘기한 여성 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네 가지 큰 정책이잖아요. 예. 이 중에서 가장 본인이 아 이건 확실하게 해야 돼. 가장 밀고 있는 정책은 뭐? 우리 일과 예.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보육도 그렇고 일자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말 여성이지만은 차별 없이 공평하고 평등하게 정말 일도 잘하면서도 보육도 잘할 수 있는 그래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이런 사회 구성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생각해서 네. 그에 역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그 여성 친화도시 그 담당관이 지금 어디 가 계시다고요? 중앙시장에서 모니터링. 예. 아 오늘 모니터링 날이에요? 예, 있습니다.
오, 그럼 서포터, 오늘 서포터 지역. 네. 그럼 오늘 살아있는 거 현장 가면은 다 그냥 그걸로 그냥 표현이 끝나겠네요. 예, 거기 가보시면 그럴 겁니다. 거기 돌아가는 거 보면 그냥 어떻게 되는지 그거 한 눈에 알 수 있겠네요. 예. 아, 시장님 저 갈 건데. 시장님 가실 거예요? 갑시다, 내가 가면 하겠습니다. 아, 같이 가실래요? 네, 좋습니다. 오늘 시간 됐습니다. 아, 자 그럼 저 현장에 가보겠습니다. 예, 일 보시고요. 예, 저는 가겠습니다. 수고하셔요. 예. 양성평등과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여성진화도시 서포터즈. 총 58명의 시민이 여성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직접 점검도 나서는데요. 그 현장을 정책점검반이 동행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입니다. 회장님이시고. 제가 사실은 오늘 무거운 임무를 맡고 왔습니다. 오늘 서포터즈 분들 계시잖아요. 상인 회장님께서 네. 얼마나 여성들을 위한 편의시설들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고 계시는지 우리 서포터즈 분들과 함께 제가 모니터링을 하려고 왔어요. 네. 화장실. 아, 화장실 보겠대. 화장실. 이중이 교환대가 있는지. 예. 그다음에 비상 벨이 있는지. 몰래 불법 촬영하는 그런 문구 안내 문구. 예. 거기에 붙여져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들어가시죠. 오늘 허락 받은 거예요? 이거 보니까 기저귀 교환대가 여기 있네요. 아, 이게 기저귀 교환대군요. 예. 잘 돼 있나 봐요. 네. 근데 여기에 여기 잘 안 돼 있어요. 지저분하긴 하네요. 지저분한데 여기에 잘 안 돼 있어요. 조금 그러네. 고치겠습니다. 예. 비상벨은 돼 있고. 네, 비상벨. 어, 벨 눌렀어요. 어. 어리면 안 닿는 소리가. 네. 아, 어 좋네요. 아, 아이를 앉혀놓고. 아예 앉혀놓고 별로 볼 수가 있게요. 여기도 마찬가지 비상벨이 있는지를. 비상벨이 있나요? 네. 안에서 급한 일이 생기면 비상벨을 눌러야 됩니다. 아. 역시 비상벨이 있긴 하네요. 우리는 우산. 주차장 가는 길에 시장 쪽 골목 점검하면 되겠네요. 골목. 오, 되게 깨끗하네. 이렇게 가격표도 되어 있고, 예? 예. 원산지 표시도 되어 있고, 그죠? 가이드라인인데 노란선 실선 여기까지. 이 저 뭐 자판을 내놔도 되는데 나머지는 침범하지 않게끔 이렇게 돼요. 이 정도면 자동차도 당기겠는데. 항상 만에 하나 우리 화재라든지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꼭 여성 보행도 중요하겠지만 그 여성 남성 떠나서 네. 휠체어 같은 것들도 여성 친화는 네. 약자를 포함한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편안하게 만드는 시설을 점검하는 것이거든요. 야, 여기다. 네. 오, 이거야. 이게 네, 주차장도 마찬가지 CCTV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여기 위에 CCTV가 있고요. 그다음에 배려석으로 여성들이 주차할 수 있는 분홍색으로 선이 그어져 있는 주차 시설이 있어야 되거든요. 안심하고 이제 주차할 수 있도록. 이쪽? 양쪽에.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저 우리 서포터즈 분들의 이야기 나눠 봤고 총평 한번 상회장님하고 서포터 대단장님께. 너무 꼼꼼히 여성의 관점에서 잘 점검을 해주셨어요. 남성들이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문제를 정말 세심하게 잘 체크해 주셨고 이 지금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중앙시장 상인회하고 안양시가 함께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되고 또 여성들이 정말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높아지면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업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안양시에서는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마련하고 기금 지원을 통해 여성의 사회 참여 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특히 안양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취업과 창업 지원, 경력단절 여성 지원 등을 통해 여성들이 자신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저희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과 또 지위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직업교육 훈련과 취업 지원을 하는 교육기관입니다. 여성의 꿈과 성장을 응원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교육 훈련, 취업 연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여성들이 새롭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요리를 배워보고 싶어서 20년 직장 생활을 하고 제 사업을 하면서 그런 뭐 유명하다는 요리 선생님들한테 원데이 특강으로 수업을 몇 번 받아본 적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수업을 받고 있는 이 심재경 선생님 수업이 가장 수준이 높은 수업이고 가성비로 따졌을 때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 선택이 제 자신한테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안양시에서는 행복한 보육 환경 만들기도 앞장서고 있는데요. 안양시 보육 정책에서 가장 사랑받는 공간은 I Love Mom 카페. 안양시 육아 종합 지원 센터 위탁 운영 중인 이곳은 장난감 대여부터 육아 상담, 놀이 수업까지 3살 이전에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시 운영 중인 전문 놀이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신체와 정서 발달에 큰 도움을 받고 있어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일단 시설 자체도 깨끗하고 선생님들이 청소하시는 거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시설 깨끗하고 다양하고 이게 주기적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니까 키즈 카페 같은 데 가지 않고 장난감이 많이 없어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서 재미있었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매주 오전이나 오후에 하는 프로그램이 매번 바뀌고 선생님들이 진행을 해주셔서 어린이집을 안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어서 유익한 것 같습니다. 여성 스스로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돕고 마음 편한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안양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어린 씨가 자랑하는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되겠는데요. 그럼 이분들이 어디에 투입이 되시죠? 예, 가정주부가 또 일을 해야 되는데 아이를 맡게 되지 않습니까? 일찍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간부터 시작해서 출근 시간 때 아이들 이렇게 돌보미 활동을 하게 되고 또 온종일 돌보미 반도 있어요. 하루 종일 또 아이를 돌보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또 퇴근 시간 맞춰가지고 아이들 또 이렇게 잘 돌보고 계시고 그래서 아이 돌보미 지원 사업은 여성 가족부로 평가해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가지고 지원도 좀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직접 한번 좀 만나보시죠. 예, 한번 저좀 가서. 아, 그러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이분들이 다들 프로십니다. 프로. 그 중에서도 가장 연륜도 많기도 하고 노하우가 많으신 선생님이 계셔요. 네. 그분께 직접 질문도 해보고 또 말씀을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지금부터 시장님은 관여하지 마십시오. 이게 정제 점검이기 때문에. 점검. 안녕하십니까? 뭐 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이게 색종이 적게 하고 있는 자존 모임인데요. 네. 우리는 전부 안양에서 아이를 돌보는 지금에도 돌보는 선생님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이 색종이 적게에서 애들한테 가서 돌보는 애들을 가르치면은 너무 애들이 행복해야 하고. 아, 지금 선생님들이신데 뭔가 또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모이신 거군요. 네네. 오, 아, 그런 개념이었구나. 네. 이걸 만들어 갖고 지금 배우고 계신 거예요? 네. 뭐예요 이게? 이게 머그컵. 머그컵? 네. 와, 이쁘다. 네. 이걸 만들어서. 네. 애들한테 이제 가서 이제 배워주는 거죠. 가르쳐 줘야 되니까. 네. 그럼 엄마보다 선생님을 더 따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 애들 있어요. 우리 돌보는 게 굉장히 보람이 있더라고요. 따라서 애들이 달라져요. 네, 그래서 저 책임감을 느끼고 이런 걸 모아서 좀 더 전문가, 어린이 돌봄이 전문가 되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교육받고 또 아이들 애들 정성 쏟으시고 하는 게 중요한데 시에서 지원이 잘 됩니까? 미흡하죠? 네, 아니 조금 미흡하지만 잠깐만요, 시장님 때려보지 마시고 아, 편하게 말씀하시게. 약간 조금 활동이 합의 정도 뭐 이렇게 좀 플러스가 예, 지금 시장님 얼굴이 지금 허여지셨잖아요. 아, 여기서 더 쓰면 다른 데는 어떻게 쓴단 말인가 이 생각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응원하고 지원토록 해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계속 목소리 내주시길 바라고. 아, 이 모습 너무 뭐라고 할까요? 아름답다고 할까요? 아름답죠. 예, 우리 아름다운 어머님들 위해서. 어머님들 가만히 계세요. 저하고 시장님만 박수 한번 칠게요. 자, 우리 아름다운 어머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나오신 게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유, 영광입니다. 네, 네. 이쪽으로, 예. 네. 시장님 이쪽으로 오시고, 예. 예. 두 분 되게 은근히 케미가 그냥 외모상에서 되게 어울려 보이십니다. 그래요? 예. 영광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이제 산하에 막 20개가 넘는 네. 단체가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20여 개 단체가 네. 같이 이제 활동을 하는데요. 저희 이제 여성들이 경력 단절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그 사회봉사 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 참여를 적극 할 수 있게끔 그 여성 지도자 기획력 단기 학교를 상반기에는 하고요. 이제 하반기에는 여성 친화 도시 지금 재지정 받아가지고 지금 7년째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 협의회에서 지금 계속 안양, 만안구, 동안구 10여 개 군데를 항상 지금 이제 올해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 친화 도시 저희가 재지정 받는데 여성단체 협의회 회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 시장님도 여성단체 협의회하고 굉장히 교류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그렇죠. 우리는 또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이 안양시 발전 또 특히 여성들의 권익 문제 네. 그리고 복리 증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요즘에 여성의 어떤 사회에 대한 참여에 대한 문제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는 대단히 많이 함께 공유를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 근데 회장님 사실은 저희가 시장님과 함께 밖이 덥기도 하지만 네. 이곳에서 오늘도 여성 정책에 대해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사무실 한 공간만 이렇게 빌려갖고 네. 라이브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시장님과 단 둘이요. 좋지요. 장소 적극, 좀 협찬 네, 좀. 네. 아. 적극 협찬해드리겠습니다. 아 시장님이랑 같이 생기니까 뭐 안 되는 게 없네요 그냥. 아 그러면 좀 빌리겠습니다. 네네. 네. 사실 지금 이제 마지막 순서로 이제 그 더 많은 의견들을 들어보기 위해서 페이스북으로 이제 라이브를 실시간 라이브를 시작을 했는데 시장님 화이팅 하트 두 개 날려주셨고요. 진심으로 안양은 경력 단절 여성들의 정책 그래도 나 계속 그 일 말씀해 주세요. 예예. 시장님의 모든 정책 비전 비전 환영합. 기업의 마인드도 중요합니다. 시장님의 정책도 중요합니다. 당연하죠. 김성수님 들어오셨고 이은영님 들어오셨습니다. 하셔야죠. 하나 둘 셋 바바바바. 박사면 씨 예. 이모티콘 예쁘네요. 우리 우종열 씨가 살기 좋은 안양시 좋은 여성 정책으로 인구가 100만으로 늘어나도록 힘써 주십시오. 지금 몇 만입니다. 지금 이거 좀 줄었습니다. 한때는 623만 됐습니다만 네. 지금 이제 57만대로 떨어졌어요. 네. 물론 재개발 재건축의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네. 안양시가 집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아이고, 그래서 부모님의 유산이나 도움받지 않고서는 집장만은 물론이고 전세 구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성정책, 청년정책을 좀 잘 만들어가지고 여성들이 또는 청년들이 살고 싶은 네. 안양에서 터를 잡고 일을 하고 결혼하고 출산하고 보육과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모든 정책을 올인하고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여성 친화 도시로 확고하게 재지정되기 위해서 여성 네. 친화 도시로 네. 어떤 사업을 펼쳐줄 생각이신지 지금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또 무언가가 있는지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가장 문제는 출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무조건 돈 몇 푼 드릴 테니까 출산하십시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권역별로 24시간 어린이집을 좀 확대 운영한다거나 24시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초등학교 초등 돌봄교실 그 유치원 다닐 때까지는 직장을 잘 다니고 있는데 초등학교 들어가게 되면 직장을 그만두는 이런 중단하는 사례가 많아요. 그리고 또 일부 초등학교에서 초등 돌봄교실 운영하고 있는데 4시에서 4시 반이면 끝나는 거예요. 퇴근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 건강에 대한 문제 이런 걸 종합적으로 제가 이런 인프라를 구축한 후에 이제는 아이 낳으십시오. 안양시가 책임지고 아이 잘 키워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런 정책들을 가지고 지금 추진 잘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직장만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어린이집 유기농식사.
저희가 예.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가 지금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고 있거든요. 네. 벌써 2011년부터니까 7년, 8년 전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식자재 같은 경우에도 안양군포 의왕시가 3개 시가 합동으로 네. 공동급식지원센터를 마련해가지고 예. 방사능으로부터 또 농약 검출로부터 안전한 먹거리를 우리가 제공하기 위해서 활동 잘하고 있고 맘 놓고 우리가 아이들이 먹을 수 있게끔 제가 꼼꼼히 좀 챙겨보겠습니다. 하고 있대요. 지금 더 커졌대요, 지금. 예. 만안구에도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시설 좀 부탁드립니다. 왜 만안구가 좀 예, 사실은 저는 만안구 발전시키는 것이 네. 안양 발전이 이룩된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만안 시장 얘기를 제가 자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날은 예. 예, 하루 정도는 만안 시장실에 예. 마련해서 그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아, 정말요? 민원도 제가 받고 있고 민원 현장도 제가 점검을 매주 수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앞으로 만안구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네. 발전시키고 네. 또 우리 주민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가지고 계산하고 또 그렇게 해서 많은 주민들이 절대 소외감 느끼지 않게끔 제가 해볼 생각입니다. 요일이 정해진 건 아니고 아, 수요일입니다. 매주 수요일 날 꼭 하루씩 가신대요. 네네. 예, 따질 일 있으면 수요일 날 오세요. 예. 아트센터 1층에 있습니다. 예. 네. 이 질문 마지막으로 한번 받아볼까요? 네. 뉴미디어 시대, 안양시도 다양한 교육과 지원으로 뉴미디어 시대에 앞장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미래 비전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네. 과거의 그 아날로그 방식만 가지고는 소통할 수가 없지요. 네. 그래서 정말 디지털에 맞는 또 5G 시대에 맞는 초연결 사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양시도 지금 뉴미디어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열심히 조직도 개편을 했고 또 사업 예산도 많이 확장을 했고 그리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시민들과 이 정책을 공유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준비를 했고 앞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네. 좋은 정책 제안이 있기도 언제든지 이렇게 페이스북이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SNS상으로 올려주시게 되면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네. 또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게끔 하여튼 모든 정책과 역량을 집중하겠다 그런 말씀을 자신감 있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잠깐 번개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도 들어와서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그 주변 분들한테도 이 방송 끝나고 난 이후에 업로드를 할 테니까 많은 분들의 시청 여러분들 권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는 화이팅으로 가는데요. 안양 화이팅하고 또 시장님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 운동단이 있어요. FC 안양. 네. 그러면 안양 화이팅. 그러면 FC 안양 하시면 아, 같이 화이팅 이렇게 외쳐보시죠. 네. 안양 화이팅. FC 안양 화이팅. 정책 점검반. 오늘 안양시장님과 함께 안양시의 여성정책에 대해서 둘러봤습니다. 뭐 안전, 보육, 교육, 그리고 뭐 보안 여러 가지 부분들을 살펴봤는데 어떠셨어요, 시장님? 아, 의미가 있었습니다. 역시 우리 강성범 우리 MC께서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셔서 정말 꼼꼼히 점검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사실은 지난번에 청년 정책에 대해서 둘러보고 합격을 받으셨단 말이죠. 그렇죠. 오늘은 느낌이 어떠십니까? 여성 정책. 오늘 느낌도 물론 일부가 한 두세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은 네. 이것만 잘 개선하게 되면은 아마 좋은 점수 받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안양시의 여성 정책 합격 드리겠습니다. 오. 강성범의 정책 점검반 여기까지입니다. 점검. 오늘은 안양시 여성정책을 점검해봤는데요. 여성 친화도시를 위한 노력, 그리고 보육, 일자리 교육을 통한 여성들의 권익 증진. 이 모든 것이 행복도시 안양의 밑거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정책점검반은 안양시의 여성정책을 계속 지켜보며 여성들을 응원하겠습니다.